안녕하세요. 먹방모자의 마리입니다. 13살 아들 이현입니다. 짜잔! 날씨 춥죠? 뭐 했느냐?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 짜잔! 아주 뜨끈한 밀푀유 나베. 좀 끝까지 보였으면 좋겠는데, 끓이니까는 꽃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끓이기 전 모습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자, 아들. 맛있겠지? 어떠냐면, 내가 이렇게 퍼줄게. 보기 싫은 게좀 보이나? 상당히 귀여운 꽃 모양을 보고 그런 말을 하면 좀안 되지 않을까? 짜잔! 이거 완전 맛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찍어 먹는 요리다. 너 국물 좋아하지? 네, 완전 맛있어 보이는 라벤더. 꽃을 하나는 드셔야지. 그래도 꽃이 서운해. 꽃이야? 버섯 꽃. 자, 예, 저도 어휴. 신기한 일단 좀 건져 먹고 여기다가 밥이랑 면이랑 먹어야 되겠어요. 건더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뭐 아들은 안 먹을 것 같으니 제가 먹어. 어디? 아 이게 진짜 쉽고 괜찮은 요리예요. 저기 파티할 때 쓰셔도 되고 꼭 그러면 여기다 찍어 먹어? 소스에 찍어 먹어. 일단 전 그냥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싸놨더니 또 굳이 풀어가지고 고기만 건져 먹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건 따로 뭐냐? 따로 먹는 건줄 알았지. 아니 기껏 싸줬더니 세상에 알았어. 겹겹이 해가지고 이쁘게 먹으라고 줬더니 그걸 또 귀엽고 따로 일단 그러면 고기만 먹는 건 뭐냐고. 일단 이거 너무하네. 이거 먹고 그럼 다른 것도 먹어야겠어. 그래 소스 맛있겠다. 이거는요, 예, 세트로 제가 일단 샀어요. 그리고 요 고기 이렇게 겹겹이 해가지고 자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 육수는 따로 내셔도 되고, 이렇게 오는 거 있으면 그냥 넣어서 하시면 너무 편해요. 진짜 한 끼. 뜨거워. 어때? 응? 어때? 맛있어. 소스에 찍어 먹을까? 응. 고기가 안 맛을 쓸 리가 없잖아. 아. 진짜 맛있다. 응. 일단 건더기를 먹고 여기다가 면도 끓이고 그다음에 밥도 예 볶아서 맛있다. 이거 보기에는 되게 화려한데 진짜 간단한 요리예요. 그냥 겹겹이 싸서 잘 잘라서 모양만 내면 끝이에요, 끝. 이걸 이제 통째로 이렇게 찍어 먹는 거라고? 근데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숟가락으로 소스를 퍼서 그거 나을 거야. 전 달달 소스보다 김치 먹는 게 좋더라고요. 달달. 넌 좋아하니까. 국물이 너무 좋아.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지. 소고기에다 굴도 넣었거든. 좀 시원하라고. 굴맛, 굴좀 건져줄까? 버섯도 조금 드시죠? 응? 싫으신가요? 아니, 이 맛있는 버섯을. 아니, 여기 소스 찍어 먹으면 좀 나을 거야. 굴도 딱 찍어 먹어. 그래.
이건 간장이에요? 간장은 아니고 어. 소스 간장 소스. 아니 이 맛있는 버섯을 왜 안 먹겠다고. 예쁘지 않아? 예쁘지 않냐 솔직히? 아름답지 않아? 그렇구나. 표정 봐라. 이게 꽃이라고 불리거든요. 아니 요즘같이 햇볕 못 볼 때는 먹어야 돼 이렇게 비타민 D. 더군다나 너는 못 만들다니까. 얼른 만들기라도 하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구루병에 걸린다고 배운 것 같은데. 응? 이렇게 휘신다고요? 이거 뭐죠? 하구나. 오. 순간 빵 터짐. 왜? 무슨 줄 알았지? 먹어. 가까맣게 먹어. 아, 이거 먹을 테니까 이거는 그래? 응. 아니 왜? 그게 좋은데. 아, 나 이게 좀. 아니야, 표가 가서 진짜 좋아. 조금 힘이 빠져. 어떻게든지 몸에 좋은 걸 먹이려는 엄마와 입에 좋은 것만 먹으려는 아들의 표정 봐라. 맛있네. 응? 맛있네. 고기 많이 먹어. 고기. 고기만 또 이러지 않다. 아 이것도 건져갔어. 이것도 건져갔어. 고기 많은 쪽집이야. 아 뚝딱이네. 여기 안에 고기 오른다. 청경채는 먹지. 청경채도? 응. 아 청경채 먹었어. 고기를 많이 먹어. 자 고기 먹어야 키 커. 그럼. 고기만 먹어서 키 커. 고기만 먹으면 키가 크냐 말이 돼. 다 같이 먹어야지. 아니 근데 이 소스에 찍으면 웬만하면 다 맛있어. 그래? 이 소스에 찍으면 웬만하면 다 맛있지 않아? 그래? 응. 그럼 네가 싫어하는 그냥 버섯도 여기다 찍어먹으면 맛이 워낙 강해가지고. 맛있다. 이제 이거를 맛있겠구만. 뜨거워서 피했구나. 응? 뭐가? 아니 네가 자꾸 피해가게 되고 그런 거. 꿀꺽 소리 들었어? 응? 무서워. 가만히 있어. 어머 불안해. 밑에서 꿀꺽 소리가. 말태운 아니 밀태운 앞에? 응 밀태운 앞에 고기를 너한테 양밖에 엄마가 채소 가져갈게 이만큼은 어땠지 너의 아 근데 이걸 들었네. 너의 예, 이현이가 좀 싫어할 만한 내용물이죠. 내용물이 왜? 맞아. 어 피해서 엄마가 지금 고기는 놔두고 사장 난 낚시당한 기분이야. 네
소고기 전골 느낌을 상상하고 있었는데. 아, 이 정도면 소고기 전골이지. 그런가? 샤브샤브. 얇은. 아, 근데 이거 다 고기잖아. 이거 다 네 거야. 나 정말 고기 이렇게 다다다다 이렇게 많은 줄 알았어. 아니, 그니까 더 먹고 싶으면 사실 이 국물에다가 소고기 샤브 조금 넣어서 다시 또 끓이면 돼요. 아, 맞다. 그럼 되는구나. 국물은 똑같으니까. 간단하지. 국물 이미 넣고. 배추. 근데 여기다가 면 끓여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치? 길어지는 관계로 저희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내용물이면 여기다가 뭐 면 끓이면 대략 어떤 모양이 나올지는 뭐 다들 뭐 상상하실 것 같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강추에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되게 쉽게 만드시면. 고맙습니다.